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기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흥 산화. 네, 맞습니다. 피조개,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20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돌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일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선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조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로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이유가 저희가
농특 수산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라남도청에 나왔는데요. 혼자 나왔냐? 아니지요. 짜잔! 저희가 전라남도 아주 좋은 농산물을, 특산물을, 수산물을, 임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박수! 물개 박수! 자, 저희가 앞으로 전라남도 남도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전라남도의 12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려고 하는데요. 아, 혼자 다니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짜잔! 오늘의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누굴지 과연 홍보 트럭을 열어주세요! 하리하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딸 국민 며느리 국악인 박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리 씨. 우리 아리랑 가락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이 남도장터, 남도장터의 건강하고 맛 좋은 먹거리들이 여기 한데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남도장터의 국민 안내양 TV 따라가려고 버선발로 막 뛰어왔잖아요. 진짜 그러네. 아니 근데 네. 트럭 타고 왔어요? 트럭 뒤에 따라왔어요. 그랬구나.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도장터에서 어떤 우수한 먹거리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분 네, 모시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강종철 과장님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아유, 여기서 우리가 미리 남도장터 다 풀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 불고. 자, 우리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기정. 아이고, 조심해. 작은 어제까지만 해도 비리비리 했는데 지금 남도장터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왔구나. 기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기정이도 우리 이 홍보 트럭을 타고 남도장터에 얼마나 우수한 먹거리들이 있는지 저희가 트럭 위로 올라가서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트럭으로 출발!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아니 이렇게 우리 이 남도장터 홍보 트럭에 이렇게나 많은 남도장터의 물건들을 직접 보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지? 음식은 못하면서, 과장님? 저는 보고만 있어도 배불러요. 그치?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야. 와. 아니, 남도장터 요즘에 대박 났다면서요. 오늘 사내 TV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니까. 아니, 대박 난 남도장터 소개 안 하면 섭섭해 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어색해. 우리 남도장터는요? 네.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에 있는 시장 군수님들께서 또 저에게 있는 특산물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또 그런 물건을 팔고 있는 그런 온라인 장터입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64억 정도 이렇게 판매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네. 거기에 5배가 넘는 300을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이 남도의 먹거리를 사러 남도를 직접 찾아와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다면 요즘은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편하게 이 남도의 먹거리들을 집까지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남도장터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들께서 전화 옵니다. 화계장터처럼 남도장터에 가서 이렇게 물건도 보고 또 주변에 사는 구경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남도장터가 어딨냐?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 소개 했는데 그걸 우리 언니 아버지들이 몰라요. 거기가 어디요? 그니까! 남도장터는 바로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엄니 아버지 그냥 자식들한테 야야 남도장터 어떻게 가냐 그러면 자식들이 핸드폰에 이렇게 남도장터 써줄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마켓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남도장터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과장님, 우리 남도장터에 지금 품목이 꽤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200개 업체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품목만 13,000개의 품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그런 음식물의 식재료는 전부 다 남도장터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오메오메.
어미 언제 했을까나. 그거 먹고 자란 양반이 이 양반이요. 그게 바로 다이아나. 아니 진짜 목포댁이잖아요. 네. 우리 에리 씨가 그래서 그런지 청도 좋고 뭐 이렇게 날씬하고 원래 잘 먹지만 날씬하고 건강하고.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거든요. 그쵸? 주변에 제 그 제자들이 저랑 같이 다니면 병이 나요. 근데 저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박예리 선생님의 건강 비결이 뭐냐? 도대체 박예리 씨의 건강 비결이 뭐냐 했더니 제가 나고 차라리 전라도의 먹거리를 먹고 자란 탓에. 그니까. 아니 그 덕에. 아이고. 제가 웬만하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어디 가도 그냥 춤도 잘 추고 소리도 잘하고 이 남도 장터가 저를 먹여 살렸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살림은 못하고 먹기만 잘하고. 맞구나.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면역을 이기는 지금 면역력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홍보 트럭 안에 어떤 남도 장터의 먹거리가 있는지 기정 최 기정아 직접 실물로 우리의 농산물 좀 수산물 좀 임산물 좀 보여주거라. 축산물 빼면 서운하다. 네.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는 건 구해드리는 남도 장터. 여러분 밥상기에 보물 같은 영양 가득 영양 만점 남도의 보물 같은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기 중심을 잡고 있는 바로 요거 장흥의 상황버섯. 박수.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 여수 도의산 갓김치. 동밥 도둑밥이 따가워. 맛있겠다. 밥 세 것은 기본입니다. 그럼 살짝 가면 고흥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퀸 석류 꽃향기. 아우 석류즙 정말 먹어줄스럽네요. 들풀어 살짝 가면 식사 후에는 따뜻한 우리 몸에 보약 같은 보성 녹차 한 잔 딱 드시죠. 보성 녹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살짝 오시면 야 이건 영양 가득합니다. 영암의 무화과 잼. 앞으로 살짝 한 평에 난 이거 빼놓을 수 없어. 장어. 자 그렇습니다. 선샤인 광양에 또 이거 매실과 한가 요거 빼놓으면 섭섭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시금치 아닙니다. 예, 남도에서는 섬초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날 먹어도 그렇게 몸이 불끈불끈 힘이 불끈불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한 평에 고기 빼면 인생은 이야. 다 거기서 고기다. 거기서 고기다. 이왕이면 한평 고기. 한평 고기 정말 맛있어요. 한평 고기 예술이죠. 이따 싸가요. 싸가. 자 그리고 그 옆에 화순의 방울토마토 옆에 보니 신안의 소금 있고요. 전이요. 자 그리고 한평에 장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쌀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야. 자 그리고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바로 뭐냐 영광 굴비. 요거 먹으면 영광이 그냥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을 딱 중심을 잡고 있는 바로 이거 여수 광양 고흥 지난 한평에 밥도둑들이 여러분을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제주입니다. 여기서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짠. 와. 야 개그맨 우리 최기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도움 청하면 올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 지키고 있어. 멀리 안 가요. 그니까 지키고 네. 있어. 네. 자 아니 지금 쭉 이 저희가 전시해 놓은 이 물건들을 바로 이 남도 장터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네. 직접 시장에도 못 가시고 사람으로 못 만나시고 그러시는데요. 바로 휴대폰에서 남도 장터를 치시면은 네. 바로 구입할 수 있게끔 또 바로 집으로 택배까지 무료로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무료로? 무료 배송. 무료로 갑니다. 와 무료 배송.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 우리 막 물건 살러 가다가도 택배비 3,000원, 4,000원 이러면 그것도 어떤 데서는 품목마다 이 배송비를 각자 결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는 게 없잖아. 이게 대단하네. 아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택배뿐만이 아니라 남도 장터의 물건은 정말 우리 농어민이 아주 정성스럽게 기른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안내양TV에서 하신 것처럼 네. 한국인의 밥상은 바로 남도 밥상입니다. 남도지. 남도 장터에서. 이 남도에 자라는 그 농수 특산물, 특산물은 저희들이 믿고 드실 수 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또
이걸 좋은 식재료를 먹어야만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 그쵸. 그래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남도장터에 13,000개라고 하는 그런 농산물이 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구입하셔도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바로 남도장터입니다. 정말 사실 에리 씨 우리 시금치도 뭐 아주 많이 늘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 전라남도에서 인증한 그리고 또 여기 지리적 표시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맞아요, 거겠습니까? 맞아요. 그 이제 집에서 네. 와, 이게 어디에서 나왔지? 혹시 국산 건가? 외국 건가? 근데 남도장터에서 구매를 하면은 남도의 농민, 어민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이 제가 위가 좀 안 좋아졌어요. 이 양배추. 양배추 위에 좋다는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즙을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하나씩 먹거든요. 아우 나는 꾸찌뽕 먹을래. 꾸찌뽕. 이런 자 쫓아나. 오 맛도 좋아. 야 신한 꾸찌뽕 열매차.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남도장터에서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아, 과장님. 와. 네. 남도장터에 있는 물건들은 믿어도 잘 믿고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드시면은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갈아야 하는 그 수고도 덜고 남도장터에서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제품으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와, 우리가 사실 제가 지금 신안의 구찌뽕 열매차를 먹었는데 집에서 이런 거 어떻게 먹어요? 여봐 에리 씨 먹은 게 양배추즙. 야. 네, 유기농 양배추로. 그것도 유기농으로? 그렇죠. 위에 봐봐. 마크가 햇썹 콱 박혔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미엄 주스. 저같이 살림에 그 좀 곰손인 사람들은 양배추 어디서 이제 막 사다가 썰다가 이제 시간 다 가는데. 그렇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배추즙을 가지고 오면 뜯기만 하면 되고. 뜯기만 하면 되죠. 뜯기만. 아이고, 우리 주부들에게 최고입니다.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이 마켓 남도장터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이 아마 손해실걸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국민안녕TV와 전라남도가 앞으로 이제 그 12개 시군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유명한 것들을 남도장터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12개 어떻게 엄사원이 됐나요? 정말 전라남도에 많은 곳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전남도에는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겨울철에 가장 이렇게 팔 수 있는 아하. 또 국민들께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 시군 위주로 막 이렇게 그 문제 정했습니다. 배추, 소금, 아 그리고 뭐 아니다 김장철 거. 아 이게 남도 쪽은 아직 김장철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김장, 소금, 네? 새우 뭐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전라남도 12개 시군에서 펼쳐졌던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1004개의 섬, 정말 풍광이 뛰어난 천혜의 자연을 가진 고장,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왔습니다. 에리랑 스리스리랑 에리가 따라왔네. 전남도청 농식품 유통과 우리 서동선 팀장님도 함께 하셨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고향이 혹시 신안이요? 반신안이에요. 반신안은 뭐예요? 자, 그때여 기정이가 천사의 섬 신안에 맛과 영양 가득한 밥도둑들을 소개하러 들어가는디! 가는디! 계리마님과 미네랄이 많은 토양의 힘으로 아, 다시 할게요. 언니, 빨리 돌아와! 아니, 신안군의 소금은 이거 갖고 돼요. 아끼지 마요, 준비가. 달대요, 여러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기정아! 달아요? 달아요, 진짜? 아, 이렇게 환한 미소로 달려고 하시는데 진짜죠? 기정아! 아우! 달죠? 야! 바로바로 달이 뜬다. 영암이죠.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양갱즙 하나 딱 들고서요. 네. 아주 만나기 CF처럼 한번 표정 한번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심혈관계, 고혈압. 그리고, 아주 술자리에 피곤한 간기능. 회복의 비트 최고입니다. 하루에 한 포 드시고 건강 회복하십시오.
들어보여. 어제 그 잠깐 숙자리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아. 오요. 이야. 하나만 먹으면 발떡이라면. 같이. 아. 2초, 2초. 아이고 2초를 못 쓰셨네.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불로초가 있는 이곳 바로 전라남도 고흥에 왔습니다. 오! 여기 특별히 선발되신 이유 기준은 뭔가요? 선발 기준. 이뻐서. 마스코트. 마스코트. 예뻐서. 마스코트. 마스코트. 아, 특별히 꼭 제 예쁜 아니고. 마스코트. 마스코트. 얘네들은 그 혈액 순환에 도움이 돼가지고 그 남성분들 절산 안 되나요? 그래요? 구운 굴새 옆제품 믿고 드셔보세요. 끝났습니다. 몇 초야? 몇 초? 이게 나 이게 김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으로 나는 건강하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네. 영양 가득하다. 영양.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영광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고추 언니로 불리고 있는 고추 언니 장민주입니다. 고추언니! 고추언니라고 부르기 참 쉽지 않은데. 자. 향이 뛰어난 게 특장점입니다. 여기까지! 오! 30초야? 대박! 네. 라스트 홍보 시간 시작! 보성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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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에 가고 그 다음에 딸기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땡! 아 끝났어 끝났어. 그 이거 팔았을 때 돈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 정경으로 들어가요. 통장 관리는? 제가요. 다시 태어나면 그 바깥 분이랑 다시 결혼할 거예요? 뭔 그런 소리를 했어. 아 그 신랑이요? 다음 생에 뭐 안 만난다고 그러는데 또 만나야 되겠는데? 아 뭔 소리? 어머머. 어떻게 했길래 다음 생에 절대 안 만나고 싶다고 했어? 선생님. 아니, 그냥 내가 하는 소리지. 아니 왜 갑자기 그래요? 선생님. 이야 감사합니다. 아. 바로 전라남도 단원군인데요.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오면 바로 정남쪽에 위치한 곳이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이게 아 근데 알코올이 있어요? 아 지겨진다 이게 이제. 아, 아이들은 사실상 표고버섯을 땡! 어떻게 아이들은 표고버섯을 싫어하지요 사실. 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자는 삼합입니다. 소고기 아우 키조개 그 다음에 표고 어떤 맛일지. 아, 짜짜. 표고 향이 어떠신지. 이래서 장흥삼합, 장흥삼합, 장흥삼합. 네. 이건 먹으면 어디에 좋아요, 그러면? 질병. 이제 그러니까 면역력.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 강진에 왔습니다. 뭐야? 한 명만 선택하세요. 아니, 뭐. 아니, 이거는 뭐야? 이쪽도 꽃이요, 이쪽도 꽃이요. 아우! 이 꽃이 더 이뻐요. 정태야, 뭘 물어보니? 쌀치맛살 준비했습니다. 아! 시간 남았어요, 빨리. 남았어요? 10초였어, 10초. 잠깐만 알아요. 잠깐만. 아니, 홍보를 먹어보라니. 너무 맛있죠? 부드럽죠? 네. 그래서 육즙이 지금 터져버렸어요. 하나에 이렇게 강진. 아니, 하나만 먹을게요. 끝났어. 아, 34초나 줬구만. 이건 어떻게? 이거 모기 버섯은 어떻게 하라고? 이 제품을 왜 가지고 나왔냐?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예,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 생구려 이견이라고. 야, 야. 생구려 이견이라고 했다고. 작사 보실까요? 이곳은요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직접 이렇게 네. 뵈니까 더 눈이 부셔요. 햇살이 눈부신 게 아니라 오빠의 이 후광이. 그런 얘기 늘 들으니까. 아이 됐다. 토마토는 몸에 좋은지 다 아시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설명은 자막으로 좀. 아, 요것도 자막으로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아니요, 이건 말할게요. 말하려고요? 이야, 요즘 현미 씨가 잘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오, 향이 있네. 야, 이게. 오, 향이 있어. 네. 여기 주세요. 알, 알이가 살아있네. 그러게요. 보여요. 여기서도 보여요. 근데 어머니 참 딱하네. 아들만 다섯 키웠어. 딸은 어쩌고, 어미, 어찌까. 왜 여섯째를 안 보셨대? 부끄러워요. 옛날에 그냥 음식해갖고 몽땅 나는 것 같아요. 몽땅 나는 내 실차 오늘 배 터지는 거 아니야? 내 실차! 배 터져볼 건데? 터져볼 건데? 이거 먹을까? 내가 알아서 먹어. 내가 시간에 3초 더 줬네. 앞에 카메라 보고 떨지 말고 자, 내 눈을 바라봐. 넌 편안해질 거야. 내 눈을 바라봐. 넌 제쳐버려 사 먹을 거.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그만! 사계절 내내 그만! 사계절 내내 그만! 그만! 야, 구간 반복 들어갔네요. 여수 밤바다 낭만의 고장 바로 전라남도 여수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소리까지 잡아야 돼. 아. 이거 어때? 네. 이거 과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쿠키 아트 과자입니다. 이렇게 시간 정확히 맞추면서 자력을 다할 수 있다는 건 그럼. 이게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만 먹어보면 장이 정말로 건강해져요. 그럼 방구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오? 어떤 효과가 나오냐? 갓김치 맛을 네가 알아? 오마이 갓 하는 거 보니까 갓. 우리나라 옛날부터 갓을 썼잖아요. 그럼 근데 이럴 때 갓 하면 갓. 하느님이 갓. 갓. 다 됐습니까? 갓 굿. 예. 예. 많이 밝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기 좋아요. 저는 지금 전라남도 함평에 나와 있습니다. 아, 코로나 시대는 이렇다. 코로나 시대. 이제 많은 출연자 분 중에서 이렇게 센스 넘치시는 분 제가 처음 봤네요. 한 점만 먹어서는 맛을 잘 모르겠어요. 기정아! 기다려봐요! 조합장님. 선배님. 요거. 아 진짜 요러다 이놈 없네 보자. 한평 소고기 앞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건강한 밥상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야 장어야 장어. 야 들어가지고 딱 들어서 안돼. 그대로 안돼. 그만해 죽어. 안돼. 기장아. 예? 그래도. 연식 있는 사람이 좀 가야 오빠가 좀 지방이 많아져요. 연식이. 내가 가가지고. 전라남도 장성 그중에서도 충령산 편백농원입니다. 아우 편백농원 코끝이 달라. 그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회원들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달아요. 그렇지, 감 떨어졌네 우리 기정이. 아유. 아유 뭐 제가 꼭 이거 바라고 난 게 제가 감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사실 다 감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거 꿀감이 꿀감. 뿌리부터 줄기 입순으로 드시면 좋아요. 아우 써. 어우 향이. 그 남도 장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옮겨. 빨간맛 궁금해하니. 빨간맛 궁금해하니. 하니 궁금하면 남도장터에서. 자 그럼 저희가요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남도장터 모든 거를 보여드렸고 하나씩 시군을 직접 찾아갈 건데 우리 어디 가는겨 기정아. 근데 12개가 네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의 훈민한양 TV와 남도장터가 오늘 찾아갈 곳은요 전라남도 숨 한번 들이쉬고 영광장성 한평영암 화순강진 장흥보성 고흥여수 광양 신안 중에서 섬이 많기로 섬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신안군으로 출발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저희가 우리 예쁜 며느리 국민 며느리 박예리 씨와 그리고 저 그리고 과장님은 갈 거야 말 거야? 아 같이 가자. 가자.